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조금 전에 최고위에서 공천이 의결된 지역은 전부 제가 직접 당인과 대표 직인을 날인했습니다. 거의 다 공천이 완료되었고 본관위를 본관의 결정에서 최고위원회 와서 의결이 보류된 곳이 네 곳입니다. 제의 요구가 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관위에 결정하지 못한 곳 대구 동을 한 곳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7시에 공관위 회의 그리고 9시에 있을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 이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원 여러분들 모두의 뜻을 담아서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공천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원들과 의원들의 뜻을 다 모아서 당헌 당규 개정작업까지 끝내서 이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 말씀을 구합니다. 총 253개 지역구 중에서 단독 신청한 곳이 53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천을 하지 못한 곳이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선이 가능한 지역이 192개였었는데 이 중에서 취약 지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의 1, 2위와 현격한 차이가 나서 당규상에 있는 단수 추천으로 한 곳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곳은 경선을 하는 것이 옳은데 단수 추천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선을 했었어야 되는 곳이 161곳이고 경선을 실시한 지역이 141곳으로 경선 지역 비율이 87.57%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100%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큰 마음의 아쉬움이 남고 수백 번 국민 여러분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선거에서는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정 지역인 대구 동을은 오늘 7시에 있을 본관위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은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점을 제가 밝힙니다.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사항을 밝히는 것이 오늘 12시까지 꼭 출마하려면은 탈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 유승민 의원과 따로 통화를 하시거나 연락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합당한 결정을. 네,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을 좀 들었는데요.